하나님이 바꾸신 나의 삶. 하바나. 저는 종교교회 실보속계 박경자 권사입니다. 제가요, 대전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사고로 막내를 잃었어요. 그랬는데 막내가 큰 교회에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오려고 제가 어디 살았냐면 청와대 옆에 살았었는데 거기서부터 교회라는 교회는 다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왔더니 제가 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새벽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방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이 주신 십자가 있죠. 그것도 놓고 그러고서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하기는 한 30분 좀 했다 싶은데 보면은 8시간도 했고 10시간도 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오는 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교회 오면 좋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순절이고 온지고 한 번도 결석해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올 수가 없잖아요. 밤에 새벽기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자기 시작한 거죠. 하루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파수꾼 세우실 줄 알고 여기서 혼자 자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고 걱정하는데 하나님 아시죠? 그랬더니 내 주변에 천군 천사로 파수꾼 세웠으니 마음 편안히 지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안 돼 그런 소리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냥 계속 잤어요.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어떤 때는 마귀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넘겨다 볼 때도 있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계산에 기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뒤에서 나를 확 잡아다녀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끝치면 다음에는 거기를 기도를 못하러 갈 것 같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귀 사탄 물리치는 기도를 막 무지하게 오래 했어요. 그다음부터 편안해서 거기를 7년 다녔어요. 밤에 9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새벽 옛날에는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통행금지 풀릴 때까지 하고 내려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야간에 이제 신학대학 다녔고 이왕에 교회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공부한 거지 뭐 관심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어서. 한 분이 옥인동 살 때 옆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신성일 다음으로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왜 국군의 나라면 행진하지요. 앞에서 기수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그 집 식구만 교회를 간 게 아니고 그 집에가 이제 그 동생들이 일산 살았어요. 일산 살았는데 동생들이 이제 오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고 싶대요. 그 여동생이. 그래서 이제 일산 교회 가서 또 이제 저는 전도를 하면 제가 15명을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성경책을 다 주잖아요. 옛날에는 안 줬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제일 비싼 거 죽을 때까지 쓰라고 그러면서 제일 비싼 걸 사가지고 나 목사님 사인 받아서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여기서 학습 세례 다 받았으니까 일산 교회를 다니라 여기 오지 말고 학습 세례 받을 때까지는 제가 우리 여기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차비 주었지 점심 사줬지 그러고 이제 학습 세례 다 받고 일산 교회로 보냈는데 일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 새 신자가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웬 성경이 이렇게 좋냐고 보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이 훌륭한 목사님 사인을 어떻게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 했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 세례를 받았다고 일산교회로 가라고 해서 이제 여기 온다고. 거기서 그렇게 일을 잘 하신대요. 그분들이.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랬다고 그렇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제 5계명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사람 사는 도리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외우고 살아라. 제가 제 소원이 우리 자손 대대로 아주 자손 아주 뿌리 깊게 신앙생활하는 기도가 제 소원 기도예요. 자손들이 자손 만대까지 기도의 뿌리가 내려서 우리 집안이 완전히 이 믿는 가정으로 뿌리 내리게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신뢰받고 또 하늘의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누구에게나 좋은 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않는 그런 삶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